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결석 제거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뱃속에 4년 동안이나 수술기구를 품고 살아왔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. 병원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에야 이 도구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수술기구를 빼냈습니다. 보도에 남궁 기자입니다. 지난 10월 39살 박모 씨의 배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. 30cm 길이의 수술용 도구가 몸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박 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 2015년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가 최근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. 박 씨는 배에 철사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4년 가까이 살아온 셈입니다.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어떤 소변을 보는데 잔뇨감, 따끔거림. 병원을 찾아갔지만 담당 의사는 전립선 염증이 있다며 염증약 처방만 되풀이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결국 휴직을 결심한 박 씨가 병원을 다시 찾아 사진을 찍었는데 병원 측은 수술 도구가 박 씨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. 3년 9개월 만에 뱃속에서 도구를 빼낸 박 씨. 자신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병원 측이 도리어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. 의사가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환자가 그걸 빼주라고 해야지. 왜 말을 안 했냐.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다며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정확한 경위에 대한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는 거부했습니다. 병원 측의 명백한 의료 과실로 삶이 망가졌다는 박 씨는 대학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.